안녕하세요. 블런트 마스터 강사 하주희입니다. 오늘은 A 라인 커트 데모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라인 커트는 스퀘어 쉐입이고, 섹션은 호리존탈 섹션을 쓸 거예요. 일단 손코밍으로 내가 자를 섹션대로 길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 섹션은 호리존탈 섹션을 쓸 거고, 콤으로 정확하게 호리존탈 섹션 나눠주세요. 그리고 모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뒤 뿌리부터 꼼꼼히 빗질 쭉 내려와서 펌트플러그 수직으로 떨어지는지 체크 후 다시 빗질해서 수평으로 나와야 돼요. 팜투플로우 손바닥이 땅을 향한 자세로 커트. 계속해서 호리존탈 섹션으로 나눠주고 다시 빗질. 뿌리부터 꼼꼼히 빗질해주고 수직으로 떨어졌는지 체크할 때는 콤으로 대보는 게 제일 확인하기 편해요. 다시 누르면서 빗질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빗질 후 나올 때 수평으로 손과 콤이 수평으로 나온 상태에서 다시 팜투플로우 체크 커트 다시 플로우 체크. 다시 동일하게 호리존탈 섹션 나눠주고, 자, 빗질할 때는 얇은 쌀 사용해서 다시 뿌리부터 꼼꼼하게 빗질해 주시고, 누르면서 빗질하는 게 아니라 최대 한 두상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수직으로 떨어지는지 체크한 후에 수평으로 나와서 펌트플로우 체크하고 커트. 다시 나와서 수평으로 나와서 커트. 원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사이드 파팅 나누고 진행합니다. 뿌리부터 꼼꼼히 누르면서 빗질하지 않고 수직으로 빗질해서 콤과 내 손과 섹션이 동일한지 체크한 후에 커트. 로우 커트. 두상이 넓어지면서 빛은 둥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빛은 둥그렇게 들어가지만 다시 나올 때는 수평이 될수 있게 체크해주고 체크됐으면 커트. 맨 겉단 부분에서는 내추럴 폴 빗질이라고 두상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빗질해준 뒤에 다시 가지고 와서 수평 됐는지 체크 후에 커트 해주세요. 다시 빛은 둥글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 수평으로 나오는지 체크 후 커트. 서 빗질해서 가져올 때 너무 당겨서 빗질하거나 너무 바깥으로 당겨서 빗질해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한면 잘랐으면 반대면으로 넘어가서 진행.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가 나눌 섹션 방향대로 손코밍. 자, 호리존탈 섹션으로 동일하게 나눠주세요. 중간중간 모발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도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빗질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센터 가이드를 보고 양끝 기장이 같아질 수 있도록 체크 후 빗질해서 코 밸런스를 체크할 때는 콤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콤으로 대보고 양끝 좌우의 길이가 맞으면 밸런스가 잘 체크된 거니까 넘어가 주면 돼요. 주고 동일하게 호리존탈 섹션 다시 때도 누르면서 빗질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수직으로 빗질하고 나올 때는 수평 될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커트. 자, 소리부터 빗질 나올 때 수평. 이때도 빗질해서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수직으로 떨어졌는지 항상 콤으로 중간중간 체크해주고 바깥으로 벗어나거나 너무 안쪽으로 빗질해서 모발을 틀어서 가져오게 되면은 밸런스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수직으로 떨어지는지 체크 후 수평으로 나오는지 체크해주고 커트해주셔야 돼요. 다시 호리존탈 섹션 빗질. 자, 빛은 둥글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수평으로 나올 수 있게 체크해주고 내 섹션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나온 뒤에 커트. 옵션 1이니까 사이드 파팅 나눈 뒤 맨 겉단에서는 내추럴 폴 빗질 사용해서 두상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빗질 해주세요. 자, 해주고 다시 와서 커트. 커트. 그리고 콤으로 밸런스 체크 해주고 자, 다음에 사이드 파팅. 자, 여기서 내가 탈 섹션으로 손코밍 먼저 쭉 해주세요. 호리존탈 섹션 느낌으로 손코밍을 먼저 해준 후 자, 동일하게 호리존탈 섹션 나눠주고 가이드 볼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체크 후 사이드에서도
바디 포지션 어깨에 딱 위치한 상태에서 뿌리부터 빗질 한후 어깨에서 수평 될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쭉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체크 후 자, 수평 다시 쭉 갖고 와서 수평 뿌리부터 빗질 어깨 가져와서 커트 자, 여기서 두상을 따라가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빗은 둥글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 수평 될수 있게 체크 후 커트 이걸 갖고 와서 마지막 섹션 볼 빗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빗질 후저 사이드 와서 수평 됐는지 체크 후 커트 또 가지고 와서 수평 저 사이드 한면 잘랐으면 반대면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서도 손코밍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체크 뿌리부터 꼼꼼히 빗질 해주고 섹션에서부터 빗질 쭉 나와서 다시 어깨에서 수평 됐는지 체크해주고 또 가지고 와서 수평 커트 저 두상 따라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빗질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 커트 어깨에서 수평 됐는지 체크. 커트. 자, 내가 잘 잘랐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길이 맞는지 체크. 그다음 앞뒤 좌우 길이 맞는지 체크 해주고 모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킹 블로우 해볼 건데요. 아킹 블로우 하실 때도 내가 탄 섹션, 그 다음에 내가 나왔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결정리, 포물선을 이용한 결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호리존탈 섹션 나올 때 수평으로
맞춰서 맨롤 들어간 상태에서 쭉 잘 정리해주면서 나올 때 수평으로 스퀘어로 나와주시면 돼요. 호리조탈 섹션대로 쭉 잘 정리해주면서 제발 끝까지 스퀘어로 사이즈도 동일하게 호리존탈 섹션 나눠둔 상태에서 나눌 때 스퀘어 리파인 해줄 때는 등 뒤로 편안하게 빗질 해준 상태에서 눈높이 정도로 위치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자 말려서 보면은 이 라인에 튀어나온 요철 부분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눈높이 정도로 위치를 올려주시고 다시 선명하게 라인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빗질 해주면서 튀어나온 부분 다시 정리. 자, 이렇게 리파인까지 해주면 A 라인 커트의 실습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A 라인은 스퀘어 커트고 좌우 앞뒤 길이의 길이가 같으면 스퀘어 쉐입이 잘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이스 커트 끝나고 모발을 결정리로 깨끗이 말려놓은 후에 튀어나온 요철 부분과 그 다음에 좌우 밸런스까지 잘 체크해주면 스퀘어 쉐입의 형태의 라인 커트를 잘 자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